사실 이제 가슴 운동은 그 아마 그 가장 인기 있는 부위죠. 또 가장 관심이 많고 가슴 부위 발달에 대한 어떤 그뭐 관심도 많고 이부에 뭐 굉장히 다양한 어떤 운동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오늘 가슴 근육에 좀 소개할 뭐 하나의 세트법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체스트 프레스. 그다음에 팩트플라이 그리고 인클라인 프레스. 이세 가지 종목을 쉬지 않고 한 번에 진행하는 트라이세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이제 소개했던 방법은 그냥 벤치프레스의 어떤 뭐 방법론 그리고 뭐 플라이트 로드를 활용한 어떤 프레스 이게 독립적인 방법으로 제가 그 영상 소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가슴에 집중적인 자극 강도를 올리는 이러한 그좀 이렇게 세트법을 좀더 이렇게 추가해서 이번 가슴 운동은 이제 트라이세트법으로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런 트라이세트 같은 걸 진행하기 전에는 약간의 웜업이라는 게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팩트플라이를 먼저 좀 가볍게 뭐한 20회에서 한 25회 정도의 뭐좀 이렇게 웜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세트를 진행하는 이런 순서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팩트플라이를 할 건데 팩트플라이는 이제 그 하시는 분들의 이제 신장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신장 차이 부분에 좀그좀 개인차를 고려해서 이 앉는 그 시트의 위치를 좀잘 조정하셔서 앉고요. 그 다음에 무게는 좀 운동 경험이 있으시니까 50kg 정도로 그리고 한 손을 잡고 먼저 당기세요. 이쪽을 먼저 잡아서 이렇게 당겨주고 그 다음에 몸을 돌려서 반대쪽을 잡으시고. 플라이 동작이니까 처음에 이렇게 쭉 한번 펴보세요. 폈을 때 스톱. 팔꿈치가, 요거 이제 머신이기 때문에 이미 이 머신의 그 장점은 그 균형과 통제가 이미 이 머신 안에 녹아 들어가 있죠.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팩트플라이라고 하는 종목의 가장 그 장점 중에 장점이 뭐냐면 우선 앉은 상태로 등을 고정시키기 때문에 다른 상지나 하지의 근육들을 참여시킬 수가 없어요. 동작에서. 즉, 가슴을 고립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균형 통제가 이미 케이블 머신이기 때문에 뭐 이미 완성되어 있죠. 이러한 그 기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보디빌딩의 기술 중에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뒤로, 그다음에 팔꿈치는 약간만 벌려주시고. 그렇게 하면 가슴에 최대 스트레치, 이게 신전되는 그런 느낌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점까지가 이제 팔을 벌려야 되는 위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을 이렇게 껴안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허그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수축시키고 이 지점에서 멈추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러한 방법이 뭐 틀렸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 방법론보다는 이 지점에서 최대 수축을 했으면 바로 신전, 저항 구간에 저항을 줘서 통제를 하고 다시 모으고. 하나, 둘, 셋, 스탑. 사실은 여기서 스탑 시키는 게더 낫죠. 이 부위에서 스탑을 하는 게 훨씬 더 가슴에 손상률을 높이는 방법이니까. 이런 식으로 웜업을 진행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둘, 둘, 셋. 조금만 천천히. 여섯. 좀더 앞쪽으로 이렇게 끌어모으는 그렇죠. 좀 되게 가벼워 보여서 저도 잠시 그 동작에 제가 흠뻑 빠졌어요. 둘, 둘, 셋. 네, 두 개만 더. 오케이. 네, 한쪽씩 천천히 놓으세요. 한쪽씩. 먼저 놓고, 그다음에 이쪽을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벌려서 양쪽을 동시에 놓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게 안 좋은 건 아닌데, 아무래도 조금 이제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이게 한쪽 놓고, 그다음 한쪽 놓고, 또는 이제 한쪽을 먼저 끌어 당기고, 그다음 이렇게 하는, 이런 동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이제 웜업이었고요. 가슴에 어느 정도의, 뭐, 이제 이런 자극을
이제 가슴에 전달시킬 거야라는 어떤 그 예비, 우리가 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요 부분은 그냥 세트로 치지 않죠. 이건 아무것도 안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한 거. 이걸 운동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 아, 그냥 웜업 했다. 이렇게 해서 잠시 이제 뭐 숨을 좀 고르고, 그 다음 첫 번째로 진행할 종목이 체스트 프레스죠. 자, 의자를 조금 더 높이셔야 돼요. 자, 이 장비는 플랫 바벨 벤치 프레스를 대신할 수 있는 장비예요. 근데 어제 제가 잠깐 설명드렸듯이, 우리 이제 이 전완이라고 하는 그 부위에는 바깥쪽에 신전근이 있고 안쪽에 굴근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그뭐 손목의 상태라고 한다면 중립이 제일 좋은 상태예요. 우리가 수피네이션을 시키면 아무래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쪽은 늘어나고 이쪽은 또 짧아지잖아. 또그 반대인 경우에는 이쪽은 또 늘어나고 이쪽은 또 줄어드는 뭐 이러한 그뭐좀 근육의 불균형이 발생되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플랫벤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밀고 내리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니까 뭐 중립 상태에서 어떻게 프로네이트 된 상태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발을 가지고 벤치프레스를 하는 걸 이렇게 상상해 보면 손목의 위치, 손의 모양을 살펴보면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근데 중립은 이게 중립인데 이렇게 프로네이트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엘보에 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머신은 아예 한번 잡아보시면. 예. 그리고 요 장비는 요 위쪽을 잡는 것보다는 약간 아래쪽을 잡는 게더 유리해요. 이렇게 잡아.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밀어보세요. 밀면 중립 상태가 거의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보에 무리가 그렇게 많이 전달되지 않을 거예요. 아울러서 이제 견관절에 전달되는 스트레스도 상당히 줄어요. 그런 이제 프리웨이트에서 발생되는 좀그안 좋은 스트레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업 시키면서 가슴 근육의 참여가 더 많이 유도될 수 있는 그런 가동 범위가 이미 나오죠. 왜? 지금 팔을 폈을 때는 가운데로 모여지죠. 그 다음에 어깨를 뒤로 보내면 벌어진단 말이야. 가장 이상적인 가동 범위가 나오는 거죠. 우선 내려놓으시고. 왜냐면 가슴 근육에 대한 그 우리가 최대 신전과 최대 수축을 살펴보면 우리가 일반 플랫 바벨 벤치프레스에서는 최대 신전은 나와요. 최대 신전은 나오지. 쭉 펴지니까. 근데 최대 수축은 안 나오지. 이 상태에서 그냥 끝나버리잖아. 근데 이걸 덤벨로 바꾸면 사실 최대 신전, 최대 수축이 나오지.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가슴 근육의 그 운동 자극의 가동 범위를 살펴보면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모여져야 이게 사실 제일 좋은 가동 범위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가슴 근육에 대한 머슬 파이버가 가장 길게 늘어나고 가장 짧게 수축되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가동 범위란 말이야. 근데 벤치프레스에서는 최대 신전은 나오지만 최대 수축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보인다라는 거지. 그래서 플랫 바벨 벤치프레스가 가슴 근육을 발달시키는 가장 최적화된 운동 방법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플레이트 로드라는 장비가 개발되면서 방금 보여준 것처럼 최대 잡으시고 지금 요 상태 자체도 최대 신전이죠. 그 다음 수축시키면 최대 수축이 나오잖아. 가장 좋은 장비죠. 그리고 이런 장비를 했을 때 어떤 손의 각도라든지 어깨에 전달되는 스트레스 같은 것도 줄어들기 때문에 뭐 최근 트렌드에 맞는 그 운동법이라면 프리웨이트의 의존도를 높이는 것보단 이런 플레이트 로드라는 장비를 활용해서 좀더 안전하게 그리고 다각적인 자극을 통한 세트법을 활용하는 것이 조금 더 보디빌더다운 가슴 근육을 얻는데 좀더 최적화된 운동 방법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이제 이때는 힙을 약간 뒤로 밀어주면서 상지를 완전히 수평 상태를 만드는 거죠. 사실 이게 앉은 상태이기 때문에 허리 스트레스가 줄잖아요. 우리가 제일 큰 문제가 우리가 플랫 벤치는 이렇게 누워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리의 아크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아크 상태 유지가 굉장히 롤백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주죠. 그 자체를 앉은 자세로 유도시켰기 때문에 허리의 스트레스가 확 줄죠. 굉장히 많이 줄어요. 누워있는 것보다 훨씬 편하지. 그리고 이 부위에 대한 집중도는 더 향상되는. 그러니까 이런 이점을 갖고 있는데 왜 플랫 바벨 벤치 프레스를 고집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훨씬 안전하고 훨씬 자극 강도도 올릴 수 있고 또 가동 범위도 최대 신전, 최대 수축이라고 하는 부분도 다 얻을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적용된 이런 그 머신 장비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요즘 트렌드에 맞다라는 거지. 한번 밀어주시고요. 자, 최대 수축했으면 바로 즉각 바꿔서 둘, 더 뒤로, 더 뒤로. 그렇죠. 여기까지. 그다음에 시작.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조금 천천히 하셔야 돼. 나서 카운트에 맞춰서. 여섯. 가급적이면 어깨를 더 뒤로 가슴 전만 시키면서 가슴을 최대로 늘려주세요. 더 뒤로 가야 돼. 셋. 천천히, 천천히. 일곱. 아홉. 그만. 그 다음에 잠시 쉬는 거예요. Rest and pause. 프리웨이트에서는 휴식 정지를 할수 없어요. 자, 다섯 개만 더.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가슴에 자극을 준 거예요. 약간 펌핑이 느낌이 오죠. 이거를 더 끌어오르게끔 하는 방법이 바로 이건 투조인트 방법이죠. 이번엔 원조인트 방법으로 다시 추가적인 자극을 주는 거예요. 아까보다 무게를 올려야지, 참. 10kg를 좀더 올려서. 시작.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맞춰줘야 돼. 셋, 하나, 둘, 다섯, 여섯, 천천히, 조금 천천히. 여기서 살짝 멈춰주고, 둘, 20개. 오케이, 됐습니다. 놓으시고, 다음에 이제 자비 없이 인클라인.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의자 좀만 더 밑으로, 아니야, 밑으로 내려야 돼, 밑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기대셨을 때 어깨 위치 정도의 그 위치 정도에 손잡이가 오고, 이건 아주 좁게 잡는 것보다는 한 중간 정도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 그대로 밀고, 밀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런 가동 범위가 나오니까. 자, 시작.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천천히. 하나, 둘,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세트가 끝난 거예요. 네, 한 세트. 네, 이 트라이세트로 이제 가슴 운동을 한번 해보셨는데, 뭐 어떤 느낌인지 이제 카메라를 보시고. 자극이 틀리고 예. 네. 장비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장비 얘기는 굳이 뭐안 하셔도 될것 같았었는데. 하여튼 그,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제가 무게 선정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너무 가볍게 좀 이렇게 세팅이 돼서 20개까지 가셨는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개수는 12개에서 15개 사이가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머슬 하이퍼트로피라고 하는 그 이론적 배경에 가장 적절한 그 반복수라고 하는 부분은 8에서 12회라고 이미 연구보고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천 세트는 3에서 6세트로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3세트에서 6세트 사이인데, 사실 우리가 세트를 진행해보는 어떤 운동 경험자들은 3세트가 넘어가면 그 해당 근육 부위의 그 펌핑의 느낌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4세트째부터는. 왜냐면 이제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근육을 구성하고 있는 그 브릿징 역할을 해주는 디스트로핀이라고 하는 단백질 부분이 부셔지면서 전체적인 결합 상태가 약간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 보통 이제 일반적 개념에서의 어떤 그 근육의 성장을 위한 가장 좋은 랩스, 반복수 그게 8에서 12회란 말이야. 근데 이제 8에서 12회라고 하는 거에 너무 이제 집착하지 마시고 보통 제가 경험상 해보니까 12개까지도 좋아. 근데 보통 이제 한 15개까지도 좋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힘이 있을 때는 요걸 뭐 한 15개. 그 다음에 뭐 팩트플라이는 원조인트니까 뭐 한 12개, 13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게 세 번째 종목이니까 아무래도 힘든 상태죠. 힘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10개나 뭐 12개? 그 정도의 자기가 뭐 한 3세트 정도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무게를 우선 처음에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조금 무게가 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 이 무게, 아 이게 좀 가벼울 것 같아. 해보면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봐서 아까 얘기했잖아. 손잡이는 약간 아래쪽. 우선 한번 쭉 밀어보세요. 뭐 좀 그러니까 몇 번 해봐요. 좀 가벼운 느낌 만들어? 무거워요? 네. 그럼 자 준비. 자 힙이 떨어지면 안 돼요. 힙 완전히 붙여주고 가슴 전만 시켜놓고 그다음에 시작. 하나 둘 셋 둘 셋 여섯 조금 더 뒤로 가야 돼. 일곱 여덟 그렇죠. 가벼운데? 셋, 열다섯 개. 다섯. 됐어요. 조금 가벼워. 5kg만 더 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팩트플라이. 체중 차이가 있어서, 체중 차이가 있으니까. 한쪽 당기고, 한쪽을 먼저 당기고. 네, 그 다음에, 그렇죠. 네. 자, 천천히. 자, 시작. 하나, 아, 이제 더 벌려줘. 더 벌려야 돼. 더. 거기까지. 그렇지. 시작. 하나, 둘, 셋, 둘. 좀 더 벌려야 돼. 조금 더. 다섯. 천천히.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조금 더 벌리세요. 자, 두 개. 이게 진짜 하이퍼트로피야. 마지막. 열둘, 그렇죠. 그러니까 저 한쪽 놓고 벌써 지치면 어떻게 한 종목 더 남았는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약간 중간 정도. 자, 준비. 하나, 둘, 업.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 조금 더 내주세요. 셋, 둘, 넷.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슴 들고, 아홉, 열. 자, 열두 개. 자, 두 개만 더. 자, 하나 더. 마지막. 그렇죠.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일로 와. 네, 일로 와서, 이제 카메라를 보시고, 자,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러니까 자 이런 식의 세 가지 운동 방법을 이렇게 트라이 세트로 묶어서 한 3세트를 계획을 하시면 돼요. 3세트 정도. 그러면 종목상으로는 하나, 둘, 셋이니까 3세트 하면 9세트 한 거지. 그죠? 근데 지금 이제 플랫이라고 하는 어떤 이 각도도 했고 인클라인도 했잖아요. 나머지 하나 남은 게 뭐예요? 디클라인이죠. 이제 가슴 근육은 흉골이라고 하는 이 뼈를 기준으로 하고 쇄골이라고 하는 기준 저기 뼈가 있고 외사복권막 그래서 그 기시가 위, 중간, 아래 그래서 이제 각각의 요 해당 상부, 중앙, 하부 근육에 대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상부에는 인클라인 각도 플랫은 중간 그다음에 디클라인 각도가 하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부 쪽에 관련된 어떤 훈련법 하나만 여기 추가되면 가슴 근육은 완벽하게 자극 준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가슴 하부에 뭐 디클라인이라고 하는
계열의 운동 방법도 있는데, 사실 이제 저의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그 세트법으로 가슴의 윗부분, 중간 부분을 자극을 준 후에 저는 디클라인 계열의 프레스를 다시 진행하는 것보단 자기 그냥 바디웨이트를 가지고 딥을 진행하는 게 훨씬 더 느낌이 좋더라. 근데 이제 그냥 딥 하나만을 진행하는 것보단 그 딥스라고 하는 운동 종목이 어깨 관절하고 팔꿈치를 동시에 이용하는 투조인트 운동법이잖아요. 거기에 마지막에 케이블 크로스라고 하는 즉 이 가슴 근육의 가장 이 해부적인 외상방 구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케이블 크로스라고 하는 동작을 추가시켜서 컴파운딩 세트로 묶어서 진행을 하면 가장 완벽한 가슴 하단 부위의 쉐입, 그 다음에 양 증가, 그 다음에 컷 이런 부분까지 동시에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적 접근이 뭐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런 소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은 딥스, 그 다음에 케이블 크로스 이렇게 진행해서 가슴 운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